주디어와 함께 성민 의혹의 키스터 라디오. 편지 읽어주는 남자. 하늘로 간 나의 첫 번째 아들에게, 닥스야, 엄마야, 너를 처음 만난 건 8년 전 8월이야. 맞벌이 부부로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엄마 아빠가 미웠는지 매일 심통 부린다고 쓰레기 봉투를 모조리 물어 뜯어 놓을 때마다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났는지 아니? 이 엄마의 마음도 모른 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대면서 애교 떠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화났던 마음도 사그라져서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엄마는 너를 만나기 전까지 단 한 마리의 애완견도 기른 적이 없었단다. 그래서 네가 하는 행동들이 처음엔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었어. 다른 강아지들과는 달리 사료보다 된장국에 밥을 말아서 주면 더 잘 먹고, 콩을 싫어하는 아빠와 체질이 똑같아서 콩만 모조리 골라내고 먹는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해. 유난히 껌을 좋아해서 가끔 예쁜 짓을 할 때마다 간식으로 하나씩 주는 껌을 누가 훔쳐먹을까봐 이불 속으로 갖고 들어가서 묻어놓을 때마다 웃음보가 터져서 방을 이리저리 둥글곤 했단다. 외출할 때마다 차는 목줄을 보면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방방 뛰는 너의 모습.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만드는 엔돌핀이었어. 하루는 장난치기 좋아하는 네가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해서 벽 뒤에서 숨어서 훔쳐보니까 12개월 할부로 산 이 엄마의 부두를 아주 맛있게도 씹어먹고 있더구냐. 너무 놀라서 화를 낼 수도 없고 혼을 낼 수도, 입에 물고 있던 구두를 뺏을 수도 없었어. 구두의 할부가 아직 10개월이나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울기도 했었는데, 이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이고 먼 과거의 이야기가 돼버렸네. 참 신기하다. 넌 영원히 엄마 아빠 곁에 남아서 사랑스러운 아들로, 가끔은 얄미운 아들로 남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네가 떠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너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 네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닥스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알게 된단다. 그거 아니? 엄마 아빠는 너를 이름 대신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사랑했단다.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너와 추억들은 아직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 우리 아들 닥스가 남겨준 소중한 보물이니까. 사랑한다. 하늘로 간 엄마 아빠의 첫째 아들 닥스야. 서로를 위해 차려놓은
이한철의 오 나의 주인님 듣고 왔습니다. 편지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대전 광역시 동구에서 손경민님의 편지를 읽어드렸죠. 강아지 닥스에게 쓰셨는데, 네, 닥스 하면은 강아지 종류 중에 닥스훈트를 얘기하는 건가 봐요. 그럴 수도 2198님도 이름이 닥스라면 종은 닥스훈트? 이름 귀엽네요. 개인적으로 닥스훈트 좋아하는데 약간 하셨는데, 다리가 좀 짧은 강아지 같죠? 아주 까맣고, 귀여워요. 그때 우리가 잠깐 키웠던 유기견 있잖아요. 네, 걔가 맞아요. 닥스훈트였잖아요. 기억납니다. 아, 저는 좀 애완견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잘 깊게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송 씨는 좀잘 이해가 갔을 것 같아요. 편지에 네, 대해서. 그쵸. 아무래도 반려견이 있으면은 가족 같아요. 가끔 네. 표정이 얼굴에 보여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네, 편지 보내주신 송경민 씨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송혜령 씨가 일주일 만에 죽은 저희 집 금붕어가 생각납니다. 아직도 왜 죽었는지 의문인 미스터리 사건이에요. 크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미스터리네요. 예. 저희는 그러게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봐. 여기 진짜 피자가 왔어. 비싼 민도 저리 가라. 두판 민도 저리 가라. 1577-7577. Big size pizza heaven. 1577-7577. Big taste pizza heaven. Big size pizza heaven. 여기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꿈 많고 치열했던 연습생 시절부터 Hey, New York! Madison Square Garden이야. 역사적인 뉴욕 Madison Square Garden 공연까지.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SM타운 아티스트들의 리얼 성장 스토리가 영화로 공개됩니다. I am 6월 21일 대개봉 전체 관람가. 차량 구매 시 예상되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픈 당신께 메르세데스 벤츠의 가치를 높여온 한성자동차가 신개념 고객 케어 프로그램으로 다가갑니다. 3년 유효 서비스 바우처는 물론 안전 및 보상보험까지 누리는 6월 워리프리 패키지 출시. 앞서가는 서비스란 이런 것. 한성자동차. 일부 차종 제외.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이제 1부 끝날 시간이 됐네요, 벌써. 네, 아, 벌써. 이제 FX가 예. 도착해서 예. 원고 설명을 듣고 있어요, 밖에서. 예,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예. 좀 몇 분 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시면은 예쁜 FX가 나와서 또 좋은 노래도 들려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얘기해 줄 거예요. 송수민 씨가요, 내일까지 시험이라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며칠 동안 밤샜는데 오늘도 밤새야 할 듯. 저 좀 응원해주세요. 힘내세요. 밤새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저희도 뭐, 뮤직비디오 같은 거 한번 찍을 때, 거의 한 이틀, 3일 밤에 새면서 찍는데, 진짜 그때마다, 밤새는 건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시간, 12시간 자죠, 그 다음날은. 진짜 끝나고 나면은, 진짜, 세상 모르게. 계속 자고 그럽니다. 김언나 씨가 대학 오기 전 공부할 때 라디오를 자주 들었는데 갑자기 시험 공부하다 라디오 듣던 생각이 나서 순식간에 콩 다운받고 라디오 청취 중이에요. 키스더 라디오는 처음 듣는데 재밌네요. 아, 감사합니다. 김언나 씨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호텔 잡자의 총괄 팀장 이재원입니다. 호텔 잡자는 호텔 예약 사이트의 1등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객님을 향한 마음으로 끝까지 노력하여 고객님께 미소를 드리겠습니다. 야놀자닷컴이 만든 호텔 할인 예약 사이트 호텔잡자.com 지켜봐 주세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홍콩에 도착합니다. 오마이호텔 쌈박한 홍콩 스페셜 상품 이용 고객님들께서는 쌈박! 홍콩의 100만불짜리 야경과 아이와 함께라면 귀여운 판다를 볼 수 있는 오션파크도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여행비서 쌈박한 오마이 호텔이었습니다. 결혼했다는 이유로, 임신했다는 이유로 스타일을 포기하실 건가요? 헐렁한 티셔츠 이젠 벗으세요. S라인 워킹맘은 틴트, 아이를 가진 당신께는 틴트 스타일. 저 대표 신수진이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여자의 스타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틴트, 틴트 스타일. 우리 크리네이드와 함께, 크리네이드와 함께 아름답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착한 가격에 깔끔 세탁에 그대와 나의 선택은 언제나 언제나 세탁은 크리네이드. 크리네이드 하세요. 89.1MHz KBS 쿨 FM입니다. 1분 1초도 멈추지 않는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1분 1초도 멈추지 않는 SK 이노베이션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